자, 여기는 롯데마트인데요.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서로 휴무날이 잘 안 맞아서 못 찍었어요, 영상. 맞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찍어야겠다 싶어서 고기 구워 먹으려고요. 아, 근데 우리 이렇게 말하는 식으로 하지 말자, 그냥. 네, 지난번에 몰래 카메라는 했는데, 생각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뭔가 브이로그 같이. 그래, 이것도 브이로그야. 너무 부담 갖지 마. 부담스러운 걸 어떡하냐. 프라이팬 싼 거 없지. 프라이팬부터 한번 볼까? 프라이팬 말고 씨, 저런 거 없나? 그 약간 소뚜껑 같은 거 있잖아. 그 이름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유, 종류는 참 다양해. 일단 여기 없어. 없네. 아, 요새 이거 동전 없이도 이게 나오네. 어, 좋아. 여기 요새 그 뭐였지? 스냅피. 그게 뭐야? 스냅피? 공중부야 하는 거. 아, 그 뭐냐? 슬랩독 뭐라고 하였는데 기억이 안 나. 내가 보여줄게. 같이 타면. 잘하지. 어우, 잘하네. 어우, 공중부야. 오, 잘하는데. 존나 카리스마 있어. 어, 저 헤드 있어. 어? 광어도 잡아야 되는데. 아, 그거 옛날에 우리 제주도 갔을 때 갔던 저기 뭐야? 그 김과? 어, 거기 없어졌더라. 어, 진짜? 이번에 아는 애들 내가 그거 소개시켜줘서 원래 되게 좋아했어서 가지고 거기 맨날 가가지고 제주도 갈 때마다 거기서 먹었단 말이야, 걔네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대박이네 그 뭐야 대박이네 그 마트 사장님이 보면은 애월에 있던 하길이에 있던 그거를 영상을 보시면은 제발 다시 열어달라고 김밥이라도 팔라고. 아, 거기 진짜 맛있었는데. 마트는 아니어도 아 솔직히 거기 회도 진짜 회도 기가 막히고. 맞아 맞아. 내가 제주도를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딱 진짜 거기 사장님의 거기 회가 진짜 너무 맛있었어. 나도 그때 도다리 와 봄에 우리 봄에 도다리 먹 기가 막혔다 진짜. 자, 제주도에서 먹어본 음식 중에서 그게 제일 맛있고 아직도 생각나. 그 토김밥 내가 아니면 나한테 그 비법을 팔라 그래. 내가 가게를 하는 거. 어, 나 투자할래. 제주 토김밥 이러면서 딱 거기 우리 동네에다가. 좋지. 와, 맛있어 보인다. 요새 한우값 많이 떨어졌다던데. 한우값? 응. 오두매 하나 샀어. 좋지, 나쁘지 않지. 우리 준비된 거 하나도 없어. 버너랑 가스밖에 없어. 와, 나 방어 먹어. 어, 방어 좋아. 나 여기 바로 눈이 꽂혔어. 방어 춘. 좋아. 그래도 바람 쐬고 해야 되니까. 그래. 방어 철이잖아 이제. 아, 나도 한층 철이잖아. 야. 그 의미 없는 웃음. 야, 그래도 나니까 웃어지지. 아, 고맙네. 매우 고맙네. 너무 고맙네. 일단은 고기를 일단 잡고. 나는 오겹살 좋아하는데 너는 뭘 좋아하지? 나는 오겹살도 잘 먹는데 오겹살보다는 삼겹살이 더 좋긴 하지. 저 선호를 하지. 어, 그래? 근데 삼겹살이 더 깔끔하다고 하는. 근데 고기는 다 맛있지. 쌈마이로 콘돔 말고 저기 캐나다. 그래. 뭐야? 고기 보지 마. 왜? 아, 볼 수는 있잖아. 뭐? 아, 어차피 미국산이랑 호주산인데. 100g이 나는데? 600g 두 개 사야 되지 않냐, 우리? 우리 먹으려면. 그래, 두 팩 사자. 자. 아, 올라. 그냥 또 너 뭐 먹는 거 있냐? 나는 고추장 찍어 먹는디. 아, 나 그럼 고추장 찍어 먹지 뭐. 아, 아니 쌈장 먹을 거면 쌈장 먹어. 아, 뭐 나 그런 거 가리지 않아. 아, 이렇게. 고기는 어떻게든 먹어도 맛있어. 미스터 쥬. 예스. 오키도키 요. 거기까지 먹어볼까? 나도. 아니 너는 뭐 맥주나 소주라도 하나 먹을 거면 사. 나는 무알콜 하나 먹을. 아, 나 요새 혼술 이틀째 혼술 해가지고. 아, 혼술 왜 그 입술 좀 그만 젖뜯어요. 아, 계속 일어나. 건조한가 봐. 발라 있다 보네. 응. 가방 있어, 가방. 응, 술은 안 먹어? 술 오늘은 패스하지 뭐. 오케이. 돌려. 응. 그래서 일부러 가고 있지.
어, 그래도 뭐 음료수는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음료수도 안 먹어. 그럼 물 마실 거야? 응. 보리차 하나 사준다. 오케이. 블랙보리. 응. 제로래. 근데 원래 물은 제로 아니야? 그치. 이상해. 우리나라. 소주도 원래 칼로리가 없는, 아니, 칼로리가, 어? 아니네? 아, 당. 설탕이 원래 없지. 당이 없는데. 그치. 당이 없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 근데 그게 그거지. 그니까 마케팅 당 소구점을 잡은 거지. 뭐, 거짓은 아니니까. 요새 약간 제로가 유행인가 봐. 우리도. 그치, 제로. 우리도 유행. 제로를 유행시키자. 우리한테 제로가 뭐가 있어? 하나, 둘, 제로! 아씨. 미안합니다. 이건 좀 선 넘었다. 미안합니다. 웃음도 안 나온다. 말을 왜 그렇게 하지? 말을 왜 그렇게 하지? 기분이 많이 상하는데? 아이, 뭐 이런 거 가지고. 아, 근데 이게 없네. 아, 그 그리돌이라 하지 않나, 그걸? 소뚜껑 같은 걸? 여긴 없고 내 생각엔 다른 층에 있을 것 같아. 한번 가보자. 아, 이거. 좀 하면 잘할 수 있어. 아싸. 아니 이게 약간 좀 약간 셔플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 응. 그래서 그냥 셔플. 왜 한때 셔플 장난 아니었지. 우리라 하지 마 나야. 그러냐? 아 빨리 첫 스케줄 이거 빨리 장 보고 빨리 가야 돼. 야 저기 지퍼백이랑 저기 있지 않을까? 나 불판도 여기 있는데. 오. 맞아 그리들 맞아. 어. 어, 우리가 찾던 게 이거야. 인덕션 그리들이래. 그럼 안 되지. 그럼 안 되는데? 어, 여기 있다. 야채나 싸. 야, 근데 이거 캠핑에서도 쓸 수 있대. 이거 한번 읽어보자. 인덕션 사용 가능이잖아. 아, 여기 있네. 버너에도 쓰네. 오, 좋은 거. 어, 이걸로 사자. 이거. 어, 이거 나중에 또 두고두고 쓰겠지. 가스는 충분해? 네 개 있거든? 아, 그럼 충분해. 어. 불러놔. 지금 롯데마트에서는 폴리오리 브랜드에서 성장 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세다 구워 먹을 거 아니잖아. 나중에 이런 거 하나 사서 우리도 하자. 그래. 좋지. 여기 나무 젓가락도 있다. 제일 적은 거 사야 돼. 여기 너무 대용량이라. 아니면 우리 편의점에서 살까? 그래, 그러자. 이거 일회용품 많이 쓰면 안 돼. 맞아. 라면 어떻게 할 거야? 아 근데 양냄비도 어차피 여기에 쓰지 않을까 우리? 아 근데 이거 그리들로 다 끓여 먹을 수 있어. 라면도 고기 다 구워 먹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라면도 끓여 먹어. 근데 같이 먹어야 좀 맞아. 아 근데 버너는 하나잖아. 버너는 하나잖아. 그러네. 그러면은 약간 이걸 다 먹고 그 위에 위에다 물 부어서 먹기 좋은 약간 볶음라면 같은 거 아니면 스프 좀만 넣어가지고 볶음라면처럼 해먹어. 그치 그렇게 해먹어도 돼. 근데 뭐 제품이 볶음라면으로 나와 있는데 뭐 피소바? 요새 이거 꽂혀가지고 아 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 먹게 돼. 아니면 짜장? 어 나 못 고르겠다. 아, 라볶이. 라볶이, 라볶이. 오케이. 가자. 렛츠고. 음료수, 콜라 필요하다. 콜라 필수. 술이 없는데. 콜라 제로 먹냐, 사줘. 제로 먹냐, 오리지널 먹냐. 나? 응. 오리지널이지. 죄송합니다. 제로 콜라 도저히 맛이 이상해 못 먹겠던데. 익숙해지니까 괜찮던데 그것도. 그래? 어, 나는 모르겠어. 뭐가 제로라는데? 설탕? 설탕 말고 다른 그거 첨가물 들어가네. 아 캠핑은 잘 안 다니는데 왠지 장비 욕심은 있어가지고. 허접한 의자 있으면. 그니까 목욕탕 의자 같은 거라도 없나? 뭔데? 의자야? 의자. 암체어. 의자 아니야? 암체어는? 그치. 펼쳤을 때 어떻게 나오지? 어? 이거 두 개 들어가 있는 거? 거기 있는데? 씨, 이거 조립해야 되는 거 아니겠지? 에이, 설마. 조립이야. 조립이라고?
아, 펼치는 거겠지. 이게 뭐 어떻게 펼칠 건데, 이거 이런 식으로 접혀 있는 거잖아. 야, 이걸 언제 조립하고 있어? 원터치 접이식죠. 그래. 1인용. 아, 맞네. 하나네. 얘는 얼마라고? 28,000원? 얘랑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나? 저게 더 싸 보이는데. 얼마 차이 안 나잖아. 응. 접이식 테이블이다. 얘는 좀 싸네. 테이블 10,000원. 어? 이건 살까? 여기 위에다가 이제 버너 올려서 먹으면 되잖아. 야, 이것보다 이게 낫겠지? 그렇지 않을까? 가격 차이는 얼마 없어. 3,000원인가? 아, 야, 1,900원. 야, 한번 펼쳐볼 수 없을까? 어? 펼쳐진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야, 살 거면 이거 사자. 여기 컵홀더도 있다, 야. 감성이 너무 낚시 감성. 아니, 그런 감성이 어딨어. 낚시할 때 쓰는데. 아니야, 이 정도도 충분할 것 같은데. 예쁘지 않냐? 어, 예쁘긴 해. 야, 뭐, 넌 그거 사는. 그래. 괜찮겠지? 안 끌러본 걸로 사. 응. 오, 야, 근데 우리 생각보다 엄청 침동 꿈이 안 나. 먹을 것만 사러 왔다가. 그래, 그냥 이 기회에 그냥 뭐. 아, 이거 사야 돼. 어, 그거 사야 돼. 이제 끝, 이제 진짜 그만 사자. 어, 근데 이거 되게 좋아 보인다. 어, 좋다, 야. 많이 비싸더라. 오, 좋아. 어, 이거 내가 사는 거 그거잖아. 오, 안 잡을 수 있어. 이거 샀어, 줏대 뻔했다. 아, 그러네. 어, 이것도 나쁘지 않아. 오, 괜찮은데? 여기 컵홀더도 있고. 오. 좋아? 여기서 볼까 말까? 야, 이게 그런 거 같아. 싼 거. 어? 야, 이거. 야, 가격이 이거 왜 이렇게 싸? 22,900원인데? 지금 산 거야. 아, 지금 산 거야? 아. 어, 괜찮다. 아, 배고프다. 아, 근데 생각해볼까, 바다는 어디로 가? 아니, 장소를 안 정해놓고 지금 이걸 아니, 하다가. 바다가 아니었네. 하나 아파트 정차. 미쳤냐? 아, 근데 진짜 어디서 먹어? 어디 가서 먹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자 하는 거잖아. 하나 공유형 그런 거 아니야? 아니, 함부로 불태워가지고 먹으면 어떡해. 문제 생기면 어떡하려고. 세트. 어, 세트 좋아. 레츠고. 가자, 진짜 가자. 진짜 가자. 고기 먹으려고 20만원 쓴 썰. 근데 갑자기 살짝 불안한 기운이 드는데? 왜? 살짝 모르겠네. 난 진짜 많이 알아. 근데 진짜 고기, 진짜? 고기 꺼먹고 사람들 그렇게 놀면서 낚시하는데 엄청 많이 다녀서 다 알아. 근데 아는데 애들한테 물어본 거야. 왜냐면은 내가 우리 둘만 좀 놀 수 있고 막, 왜냐면 낚시하는 애들은 떠들고 그러면 시끄럽게 떠들고 싫어하는. 그치, 그치. 그래서 내가 좀 피해 몰라 한 거지.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본 거야. 아니, 근데 많이 알아. 나 진짜 영종도 쪽에서도 한, 영종도 쪽에도 한 세 군데? 이렇게 알고. 연안부두에도 하나 있고, 월미도에도 하나 있고. 그래, 일단 가봅시다. 예? 가면 되지. 일단 타보자고. 아니면 강화 쪽으로
강화는 너무 멀지 않아? 아 맞아. 렛츠고.